네, 글로벌뷰의 김예솔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미국 화물철도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사측과 마련했던 잠정 합의안이 노조의 조합원에서 투표로 부결됐습니다. 지난달 15일 화물철도 노조와 이 사측은 대규모 파업을 하루 앞두고 20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 타결을 이뤄냈는데요.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사 합의를 중개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이 화물철도 노조, 빅2인 엔지니어 노조와 승무원 노조에서도 가결을 현재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파업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 내 화물 운송의 약 30%를 담당하는 철도 운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심각한 물류 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파업으로 인한 하루 경제적 손실이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철도 파업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아메리칸 항공의 이 3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더 좋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은 여름철 항공 수요 급증으로 3분기 매출이 119억 1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3%가 증가를 한 거고요. 또 직전에 가이던스였던 매출 증가 예상치를 10에서 12%가량 웃도는 겁니다. 이 아메리칸 항공의 이 같은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 수준을 상회하는 건데요. 이 아메리칸 항공은 3년 전보다 9.6% 가량 더 적게 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승객이 이제 비행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뜻인데요.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이 같은 소식에 개장 전부터 주가가 6% 이상 상승을 하더니 간밤에는 1.74% 상승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10월 20일에 공식적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 같이 보겠습니다. 시티은행이 반도체 공급 체인 차질과 대중국의 수출 규제 등이 엔비디아의 영업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수요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본 투자 역시도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한 반도체 수요가 수급 균형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또 엔비디아 제품의 타격이 적을 것이라고 본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앞선 규제들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사업이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티은행이 분석한 대중국 규제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까지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하면서 98억 위안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CATL은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연간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2%가 증가한 180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약 3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용의 핵심 성분인 니켈과 리튬의 가격이 연초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올 상반기에는 매출이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면서 생산량과 판매량을 모두 크게 늘리게 됐습니다. CATL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또 독일 벤츠와 손을 잡고 헝가리 등 국내외 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립하겠다면서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배터리 세계 1위인 CATL의 관련 뉴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